미켈란젤로. 안녕하세요, 스머프 부자입니다. 이번에 테스터우님 장인 초대석에 출연하게 돼서 아케인 주인공 바이와 증스크를 만들어봤어요. 이번엔 좀 특이하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포즈를 만들어 아케인의 어둡고 슬픈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완성된 모습만 보시려면 영상 후반부로 스킵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골격을 위해 은박지를 양팔, 양다리, 척추 이 세 부분을 꼬아 졸라맨 형태를 만든다. 동일한 방법으로 한 개 더 만든다. 먼저 성모 마리아 포즈로 바꿔준다. 참고로 바이는 돌덩이 위에 앉은 컨셉이다. 은박지를 헐겁게 구겨서 대충 의자를 만들어준다. 중간 점검을 위해 바이 모드 위에 징크스를 올려보겠다. 참고로 징크스의 포즈는 예수 그리스도다. 얼추 피에타 느낌의 뼈대 완성. 이번엔 근육과 살들을 붙여본다. 날씬한 여자의 몸은 팔다리가 얇아 소량의 은박지로 슬림한 근육을 표현해준다. 글루건을 이용해 천천히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며 여러 번 붙이면 이런 형태가 된다. 자세히 보면 바이가 징크스보다 훨씬 덩치가 크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도 성모 마리아가 예서보다 훨씬 크다. 작은 은박지 세 조각으로 손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작은 은박지 스틱을 반으로 구부려 총 3개를 똑같이 만든다. 이 두 개로 검지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표현이 되고 이 한 조각은 엄지와 손목으로 변신된다. 손목 길이를 체크하면서 붙여본다. 이제 머리통을 만들어 보겠다. 엄지를 이용해 은박지 골무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머리통을 만들면 된다. 중간접착제를 사용해 코를 만들어 붙인다. 코를 중심으로 이목구비를 붙여야 하므로 제일 먼저 그리고 잘 붙여야 한다. 전형적인 서양인 얼굴이라 이마가 많이 튀어나와 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한 번에 붙여준다. 피에타 컨셉이라 눈을 감은 모습이다. 실눈캐 느낌으로 만들어준다. 눈동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얼굴 만들기가 크게 어렵지 않다. 자, 이제 징스크 머리도 동일하게 만들어준다. 이제 바비 인형 머리 끼우듯이 혼심을 다해 껴준다. 분위기가 이거 느낌이 난다. 은박지 조각은 표면 정리도 중요하다. 울퉁불퉁한 표면을 더 울퉁불퉁하게 송곳으로 연락해 비벼준다. 완벽한 AI 로봇 느낌이 난다. 좋은 징조다. 이제 유튜브와 일러스트를 보면서 바이와 징스크 옷을 허적대기처럼 붙여나가자. 바이처럼 강한 여성은 어깨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깨뽕을 열심히 넣고 있는 중이다. 바지는 중세 가죽 바지 느낌으로
허벅지는 널널하게 종아리는 꽉 달라붙게 절벽 가슴 칭스크도 벌크업 시켜준다. 칭스크 바지도 동일하게 중세 가죽 바지 느낌이다. 옷주름은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참고하면 좀 더 입체적인 리얼한 피규어를 만들 수 있다. 바위가 안전이자 어떤 실감으로 만들까 이런 고민 중에 창고에 있던 옛날 작품을 재활용하기로 했다. 콤보빵 딱 그 느낌으로 재활용해 보겠다. 생각 이상으로 이쁘게 나와 울었다. 다음은 큰 스머프에게 넘겨 색칠을 시킨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부자. 얘 이름이 뭐야? 미켈란젤로. 예, 미켈란젤로를 칠할 것입니다. 짠. 게임 제목이 뭐야 얘는? 임진노. 임진노 같은 소리라고 하네. 그 정도 칠하시고 얼굴 칠하시면 돼요. 야, 왼승이 닮았네 얘가? 왼승이 닮았어. 바지하고 여기는 소개는 여기는 안 칠해도 돼요. 미켈란젤로입니다. 자, 이제 스머프가 거의 다 색칠했으니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해 은박지에 먼저 컬러링을 한다. 이렇게 조금씩 뜯어 V 모양을 만든다. 손가락 만들기 때처럼 긴 V 모양으로 만들면 된다. 참고 자료들을 보면서 조금씩 머리카락을 붙여본다. 바위 옆머리는 짧은 머리라 저렇게 은박지 주름으로만 표현을 했다. 칭스크도 사진을 보면서 조금씩 머리카락을 붙여준다. 긴 은박지 세 줄을 만들어 칭스크의 댕기 머리를 준비하자. 세 줄 닦기 기술로 20-30cm 길이로 만들면 된다. 글루건을 사용해 1번 경추 바로 윗둔턱에 붙여준다. 이제 바위의 양쪽 건틀렛만 만들면 얼추 끝난 것 같다. 바위의 건틀렛을 만들기 위해 수고스럽겠지만 관절 구동이 가능한 손가락들을 만들어 볼까 한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은박지 인공 관절을 만들면 되는데 초중급자에겐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다. 안 그래도 날먹인 만들기 영상이지만
더 강력하게 만드는 과정만 보여주도록 하겠다. 저희 알바는 먹지가 끊어지지 않게 튼튼하지만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 만드는데 1시간 걸렸다. 총 5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님은 은박지 버전. 건틀리 철판에 덧대기 전에 파란 LED를 설치해 싱크로율을 높여준다. LED 전선이 보이지 않게 건틀렛 철판 부분들을 붙여나간다. 은은하게 잘 나온 것 같아 흥분이 멈추지 않는다. 건틀렛의 빗면도 잘 마무리해준다. 관절이 무리 없이 움직이게 손가락 살도 붙여준다. 마무리 색칠만 하면 이제 완성! 미켈란젤로 아케인이라는 거 아세요? 영화 아케인. 영화 몰라요. 현대 문물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케인, 영화 아케인에 나오는 미켈란젤로입니다. 아, 손가락이 움직여요. 저도 이런 장갑 있으면 좋겠어요. 불이 들어옵니다. 아케인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뒤에 쫙 배열시킬 겁니다. 계속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